네, 오늘 아침에 라오스 요정님 직원하고 이제 집을 보러 갑니다. 여기 한 달에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보러 갑니다. 직원 한국말 잘 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싸이입니다. 싸이입니다. 네.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가수라서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요? 네.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가격하고 이제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P&D 아파트먼트라고 돼 있네요. 네, 방 보러 오는데 미리 예약 안 하고 1층에 직원이 있어서 그냥 요구를 하면 방을 보여줍니다. 네. 450불짜리. 네, 여기 거실입니다. 소파는 좋은 게 아닌데, 네, 거실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화장실 따로 있고요. 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450불짜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침대도 제법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옷장도 있고, 한쪽에 화장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창문이, 조그마한 창문이 두 쪽으로 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욕실도 온수기,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 세면대도 괜찮은 편입니다. 거울도 그렇고요. 식탁은 조그마한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안에 식기들도 있습니다. 거실 하나, 침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도 이렇게 문두 개짜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아니 한달 살기 하거나 이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도 이 정도 냉장고면 충분히 될것 같아요. 거실은 조금 이렇게 큰 유리가 있습니다. 통유리는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450불짜리입니다. 에어컨도 있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방이. 네네. 지금 청소 중인데, 침실이 두 개라고 합니다. 지금 방 상태는 깨끗하진 않은데, 네네. 중앙에 이렇게 욕실이 하나이고, 네, 욕실은 하나고, 침실 두 개, 욕실 중심으로 해서 두개 있어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가족이 살아도 될것 같은데요. 식탁도 좀 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식기나 냉장고는 아까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방마다 에어컨 다 있죠. 그렇지. 아, 네. 여기는 750불 정도 합니다. 소파도 좀큰게 있어요. 근데 TV 큰건 없습니다. 네, 여기는 500불짜리 방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부엌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 문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쇼파도 이제 따로 거실 공간이 있고요. 욕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500불이면 나쁘지 않는데요, 보니까.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여기는 방이 51개짜리라고 하네요. 지하에 이게 주차 공간도 있어요. 지금 방 3개밖에 없어요. 아, 지금 나와 있는 방이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약간 골목 아닌데 골목이 조금 넓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싸이 한국어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아, 저는 북한에서 배웠는데, 북한에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비밀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비밀이라네. 네네. 라오스 사람인 건 맞죠? 라오스 사람 아, 맞죠? 라오스 사람 네. 맞죠? 네. 뭐, 라오스도 공산국가고, 북한도 공산국가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NN 빌라라고 되어 있네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 입구이고요.
여기 500불짜리라고 하네요. 오, 근데 여기는 거실이 이뻐요.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냉장고 있고 주방도 좀 넓은 편입니다. 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베란다가 약간 크게 돼 있고 베란다 밖에 조그만한 식탁도 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는 문들도 되어 있고요. TV도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크네요. 방도 방에 문이 없는데 침대는 확실히 라오스는 큰 걸 씁니다. 창문도 여기 하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옷장이 있고요. 500불 괜찮네요. 근데 여기는 좀 코리아타운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욕실도 아까보단 좀 훨씬 넓네요. 보니까 샤워실도 완전 딱 분리가 되어 있고요.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파트가 다 500불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석 달 계약하면 1000불. 그 다음에 1년 계약하면 800불 된답니다. 확실히 거실이 좀 넓습니다. 보면 베란다도 있고요. TV도 좀 큰 게 있습니다. 방 두 개짜리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작은 방인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있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 세탁기 중간에 있고요. 여기 방은 또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이 있네요. 여기 침실이 있고 화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 뒤편으로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있네요. 근데 이게 뭐지? 날파리가 많이 있네요.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밖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살고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많이 산답니다. 이건 거실에 가까운 욕실입니다. 욕실, 이게 크네요. 부엌은, 네. 부엌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 부엌 쪽에 뭔가 빠졌네. 냉장고도 좀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바로 앞인데 이렇게 정원 공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치시고 계신데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BMW 벤츠도 안에 보입니다. 여기는 마놀라 레지던스라는 곳입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방 보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도 베트남처럼 실내일에 재단이 있네요. 베트남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놀라 아파트가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새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타운 쪽에 있는 데가 오래된다고 합니다. 가격도 디럭스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750부터 시작을 하고 그 한인타운 쪽에 오래된 데는 $500부터 시작을 하네요. 와, 근데 2베드룸, 3베드룸 가격이 비싸네요. 1000불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3000불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3000불짜리도 있다고요? 아니, 넥타리인데. 월세가 3000불짜리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뭐 어디든지 좋은 데는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수영장 있나요? 수영장 없죠. 이사를 안 해요. 짐 휘넷만 있고 짐만 있어요. 수영장은 없다고 하네요. 복도가 네, 약간 앤틱하게 문도 약간 앤틱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딱 들어오는데 일단 개방감이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투 베드룸. 네, 안에도 네, 침대도 오, 뒤에가
여기도 좀 짙은 색의 나무색을 좋아하네요. 고급으로 해놓은 데가 짙은 색의 나무색.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올드하다고 느끼는 그 나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도 전에 보던 것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좁은 베란다가 있네요. 여기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 여기는 욕조는 없네요. 이게 큰 방인 것 같습니다. 큰 방은 침대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큰 방 안에 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는 없네요. 욕조는 없고 붙박이 이상도 이렇게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방 침실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괜찮네요. 이게 한 달에 1,150불. 1,250불. 네. 1,250불짜리라고 합니다. 한 달에. 그리고 주방도 조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있고요. 네. 900불짜리. 네.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네. 특이한 건 유리로 한 침실이 보입니다. 아, 여기는 다 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욕실이고요. 방은 하나짜리네요. 보니까 주방도 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식탁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게 없어요. 보통 4인 식탁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식탁이 좀 조그만합니다. 네, 여기 짐입니다. 짐. 짐 공간은 제법 넓은데 여기 기구는 많이 없어요. 짐에서 보이는 경치는 좋습니다. 제가 와서 본 비엔티안의 이런 경치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높네요. 여기가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비엔티안에. 네, 여기 짐 옆에 있는 공간들인데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옥상처럼 되어 있는데 경치가 좋아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 아파트 정도만 돼도 이 진짜 시원한 경치를 비엔티안의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엔티안의 집들의 지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인타운 근처에 대부분 아파트가 있고요. 차로 10분 거리 내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 아, 안내해줘서. 골프장에서 또 이곳이 와가지고 우리 집 보는 거 도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